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 하잖아요. 재밌게,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어린 애들은 뭐를 가르치면은 스펀지 빨아들이시, 이렇게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게 애들이 보는 세상은 전부 다 처음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전부 다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신기한 뉴스가 안 돼. 신기한 뉴스가 안 돼. 그게 신기하기는 한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 관심이 없어. 순수하지 않아서. 정말 저는 저도 지금 나이가 드니까 세상이 별로 흥미가 없잖아요. 호기심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래도 저는 처음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신기한 거죠, 저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듣는 게 좀 더 신기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려운 것들은 저도 이제 못했죠. 과학 같은 거는 어려워서 이제 못했지만, 이제 과학 중에서도 지구과학 이런 것들은 어려웠어요. 천문학 이런 거. 근데 화학 같은 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염화나트륨이죠. HCl하고 황산하고 염산하고 NaOH 이거하고 이렇게 썩잖아요. 염산인가 이게?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섞어버리면 H가 두 개잖아요. H2O가 되죠. 그리고 NaCl이잖아요.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이게 소금. 소금하고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액을 수산화나트륨 용액하고 염산 용액하고 섞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근데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 분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니까 일부 HCl이 좀 남거나 NaOH가 좀 남을 수는 있죠. 그 용액 속에. 그게 참 대부분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은 소금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끓이면은 소금 결정체가 있어요. 맛을 이렇게 보면은 짜요. 신기하지, 이런 게. 요 H2O하고 NaCl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런 것들이 참 재밌었어요. 이 화학 실험을 할 때 학교에서. 근데 그런 거는 신기한데, 어려운 거는 이제, 물론 저도 패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별로 이제 재미없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제 대출 가능 금액 산정하는 거요. 근데 요거는 아마 이제 두 번째라서 수업 시간에도 했거든요. 훨씬 나을 거예요. 대출 가능 금액 산정은 주택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가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 안 해요. 임대료 수입이 발생 안 하니까 주택의 몇 퍼센트,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주는 LTV 기준이 있고,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기준, DTI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작은 쪽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작은 쪽. 근데 요거는 수익성 부동산은 LTV 기준도 있고, 이거는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순영업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뭐를 감당해요?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죠. 그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감당률 기준, 이걸 이제 영어로 DSCR 그래요. 부채 감당률 기준 대출하는 게 있고, 이제 이렇게 이것도 둘 중에 작은 쪽, 이것도 둘 중에 작은 쪽인데, 이게 비중이 더 커요. 이쪽이 훨씬 많이 출제됐어요. 얘는 두 번 출제됐고, 얘는 한 대여섯 번 출제됐어요.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부동산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LTV를 줘요.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연 소득을 주는 거죠. DTI 기준이 뭔가면은 이 사람이 버는 소득 중에서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 DTI가. 그래서 그 한도를 곱했을 때 연소득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근데 DTI를 40%로 정한다. 그러면 6,4,24. 2,400만 원만큼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원리금 지불액이 2,400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 이게 얼마인지. 여기에 저당 상수를 곱해야 얘가 계산되거든요. 그러려면 얘를 계산하려면 이쪽으로 와서 이걸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계산된 금액은 요 2,400이 계산됐기 때문에 나누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DTI를 곱하고 저당 상수로 나누기 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LTV 기준은 어차피 똑같아요. 부동산 가격 곱하기 LTV 해서 나누기 곱하기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부채 감당률 기준에서는 순영업소득을 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인데 DTI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여기는 부채 감당률을 나누기 하고 다시 저당상수로 나누기 해요. 나누기 나누기 이렇게 기억해요.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거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거든.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돼?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되잖아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라고요? DSCR. 이게 나누기라고, 이게 나누기. 이렇게. 순소득 나누기 DSCR. 맞나요? 요걸 요렇게 바꾼 거라고, 이렇게. 순소득 나누기 DSCR을 순소득 나누기 DSCR. 이렇게 바꿨다고. 맞나요? 자, 그래서 나누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됐죠? 자, 요거 공식 이따 다시 쓰고요. 자, 이게 대부분은 이 왼쪽이니까 왼쪽 거부터 볼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1쪽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대요. 이럴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저당상수는 얼마요? 0.1이죠. 0.1은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그죠? 대출 승인 기준 LTV가 60%, DTI가 40%. LTV 60%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거를 노란 글씨로 쓸까요? 여기가 0.1. LTV 60%, 0.6. 0.4. 그리고 가격이 얼마? 3억. 3억은 여기. 연소득 얼마? 5천. 다 끝나요. 다섯 개 숫자만 구하면 돼요. 다섯 개 숫자만 구하면 3628, 1.8억. 맞나요? 여기는 4520, 2천만 원에 0.1로 나누면은 2억이 되죠. 작은 쪽 기준 얼마? 1억 8천. 됐나요? 하는 거요. 패스요. 이런 건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세요. 33번. 유죄 33번. 차이점을 보세요. 차이점. 유죄 33번은 이미 기존에 뭐가 있어요?
기존의 대출이 있죠. 이미 기존의 대출이 있으면은 그거는 마지막으로 다 계산해 준 후에 1억 8천까지 해준 후에 그때 8천을 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8천 마지막에 뺀다 생각하면 되죠. 자, 이거 지우면 되죠. 이 자리에 이제 바꿔만 쓰면 돼. 이제 바꿔 쓰면 돼. 8천을 마지막에 뺀다 생각하면 돼. 자, 이 가격이 얼마예요? 4억. 소득 4천. 이게 4억. 연소득 4천. 만원. 다음에 저당상 수용 점일 여기. 그 다음에 LTV 70% 50%. 여기가 0.7. 여기 0.5. 끝. 얼마? 472 28 2.8억. 2천만원에 0.1. 2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2억. 2억에서 8천 빼면 1억 2천. 계산기 필요 없죠? 계산기 필요 없어. 그럼 33-1번은 똑같아. 33-1번은 똑같아요. 자, 33-2번에다가는 따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요거는 유형이 다른 유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DTI가 뜻이 뭐예요, DTI가?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에 더하기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에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기준의 DTI 해가지고, 여기를 기타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까지 포함하면은 이거 포함해서 40% 한도로 하면은 이미 기존에 기타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있는 사람은 요 주택담보대출로 요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미 기존에 기타 원리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기타 원리금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 사람의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자만 한다면 어떻게? 이자만 하면 여기가 조금 더 여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까지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 기존에 다른 대출을 받은 게 있어. 다른 대출 받은 게 있는데 기존 대출을 이자만 갚는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다른 대출 원금 이자를 다 갚는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다른 대출 원금 이자를 다 갚아버리면은 주택담보대출에 쓸 수 있는 여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적게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의 대출이 있기는 있는데 기존의 대출을 이렇게 금액으로 알려준 게 아니고 기존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 지불액을 문제에서 알려주는 문제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볼게요. 대출 가능 금액 묻는 거는 똑같아요. LTV가 몇 프로? 60%. 이쪽이 이제 60%예요. 또 이것도 그냥 바꿔 쓰면 돼, 그냥. 구조는 똑같아요, 다. 여기가 60%. 그죠? 그 다음에, DTI는 40%. 자, 이쪽이 0.4. 그 다음에는 5억이죠. 5억. 여기가 5억. 그럼 연간 소득이 6천이에요. 6천. 다음에 사업자금 대출해서 연간 1200만원 부채상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대출을 1200만원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대출에 따라 요게 지금 1200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알려줬어요.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고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줬으면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맨 마지막에 이걸 8점 빼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기존 대출 금액에 따른 부채 상환액을 알려줬죠. 요걸 알려준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도를 줄여야 돼. 이 사람의 한도가
이게 지금 대출, 연소득이 얼마인 사람이? 연소득이 6천이고 DTI가 40%잖아요. 그러면 이게 2,400이 이 사람의 한도잖아요. 여기 한도가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2,400. 이게 6천에 40%니까 6천에 40%니까 이 분자의 한도가 2,400인데 이미 다른 빚 낸 것에 대해서 1,200을 상환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1,200으로 줄어든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2,400에서 1,200을 빼야 돼. 요 2,400에 이게 한도가 2,400이 6,424. 한도가 6,424 나오잖아요. 이 전체가 2,400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200을 이미 쓰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요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얼마로 줄어드는 거예요? 1,200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는 요 값에서 빼야 된다고. 계산을 다 끝낸 후에 빼는 게 아니라 그게 변형된 형태라고. 됐죠? 자, 어떻게 기억해요? 기존 대출금을 알려줄 때는, 기존 대출금을 알려줄 때는 다 끝내고 마지막에 빼주고, 기존 대출금에 따른 부채 서비스액을 알려줬을 때는 그때는 여기서 미리 빼고 나누기 해야 된다고. 됐나요? 1200 빼고 저당 상수는 0.12. 그럼 요 2400에서 1200을 빼는 거니까 1200 남았죠? 1200에서 0.12 하면은 1억이 되는 거지. 1200 나누기 0.12입니다. 1200 나누기 0.12. 1억 나오나요? 나올 수밖에 없죠. 순서가 그러니까 12, 12라서 딱 떨어지게 돼 있어. 맞죠? 여기는 그럼 얼마? 3억. 이쪽은 3억, 이쪽은 1억. 네, 그러면은 작은 쪽 얼마? 1억이 1억. 자, 그러니까 33-2번은 따로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중상으로 돼 있죠. 중상.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33-3번은, 자, 이게 이것도 이제 변형된 형태인데요. 33-3번, 요거는, 요것도 변형된 형태요. 자, 요거까지는 풀어드릴게요. 금융기관이 대출 비율 50%와 총부채 상환 비율 30%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차입자의 첫 월 불입액을 묻고 있죠. 질문하는 게 뭐예요? 월 불입액을 묻고 있죠. 불입액을 묻죠. 불입액을 묻는 거는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불입액을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묻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을 묻기 때문에 저당 상수가 또 필요해요, 이게. 예, 그리고 문제에서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요거 없다고 치고요. 기존 대출이 없다고 치고 요 문제에서 보세요. 이 사람이 1년에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 2,400까지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달에는 얼마 쓸 수 있을까요? 오, 나누기 12 하면 돼요. 한 달에 얼마? 그게 월불입액이에요. 월불입액은 이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나누기 12 하면 끝이라고. 1년에 쓸 수 있는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이건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뭘 묻고 있으니까. 월불입액을 물을 때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연불입액이고, 여기서 그냥 나누기 12 하면 끝나죠? 맞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뭐가 계산이 돼요?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이 되죠?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되니까 여기서 월 불입액을 계산하려면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 이 나누기 저당 상수가 저쪽을 하면서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월불에 묻는 문제는 LTV 기준에서는 부동산 가격 곱하기 뭘 해요? LTV 하잖아요.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대출받을 가능 금액 나오죠. 그럼 이쪽에 저당 상수가 나누기 하는 게 이쪽으로 가서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면 나온다고. 여기가 월불입액이. 그럼 이쪽에는 DTI 기준은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DTI를 곱하면은 1년에 쓸 수 있는 게 나오죠. 나누기 12달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월불입액이 나오는 거지. 이제 월불입액을 물을 때는 이제 이쪽에 있는 나누기 저당 상수가 저쪽으로 가면서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 대출 가능 금액 나오잖아요. 대출 가능 금액에다가 대부에 곱하기 저당 상수 하잖아. 대부에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은 금액이 나오니까. 그럼 자, 어떻게 해요? 제 주택가격 1억이 이쪽이. 이쪽이 1억. 그 다음에 연소득은 1000만원. 이쪽이 1000만원. 대출기간 24년 대출이자 66%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이고 저당 상수가 얼마? 0.006443. 저당 상수가 있죠. 0.006443. 다음에 다 됐나요? DTI가 대출비율 50%, 여기 50%. 그 다음에 DTI가 30%. 됐죠? 그럼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 이거. 자, 그럼 어떻게 오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곱하기 0.006443이죠? 있잖아요. 좀 설명도 좀 들어보세요. 5천만 원 곱하기 0.006443이죠. 지금 여기 필요한 숫자는 5밖에 없고 6443밖에 없어요. 동그라미잖아, 전부 다. 그러면 보세요. 5를 곱하는 거죠. 5를 곱하는 거는 이거 반띵 해보세요, 반띵. 3, 2, 2, 1, 5. 곱하기 5 하는 거하고 반띵 2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숫자 배열 순서가. 곱하기 5가 쉬워요? 반띵하는 게 쉬워요? 반띵하는 게 쉽지. 3, 2, 2, 1, 5. 끝. 이쪽은 3, 2, 2, 1,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좀 이런 숫자가 쉬운 숫자가 나올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됐어요? 그럼 이거는 30만 원이잖아. 여기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나누기 12. 300만 원을 12등분 하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을 4등분 하는 거하고 똑같죠? 300만 원 나누기 10이니까 3으로 나누면은 100만 원을 4등분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 사람은 대출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적은 쪽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죠? 맞나요? 얼마? 25만 원.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문제는, 조금 전에 문제와 이 문제는 이제 변형된 형태죠. 조금 전에 문제는 기존 대출금을 알려줄 때 대출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대출 금액에 따라 원리금 지불액을 알려줬을 때는 여기서 빼는 거. 다음에 이 문제는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월 불입액을 물을 때는 이제 이쪽에 있는 나누기 저당 상수는 저쪽으로 가서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고 이쪽으로는 연 불입액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서 구하는 거고. 됐나요? 요거 두 개는 변형된 형태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됐어요. 예, 33-4 됐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썼어요. 34번을 보세요. 34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담보기와 같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부채 감당률 기준.
부채 감당률 기준 또 LTV 기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LTV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뭘 곱해? LTV를 곱하면 되죠. 그럼 끝이야 이거는 어차피. DSCR 기준은 연 그 순영업소득 이쪽은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를 곱한 후에 DSCR을 예, 나누기죠 나누기 나눈 후에 저당상수로 나누기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15억인가요?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15억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15억. LTV는 몇이에요? LTV 0.8, 80%.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 돼요. 찾기도 힘들면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1.2 이상이잖아요. 부채 감당률 있는 자리를 찾아가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써놓고 판단하는 게 더 쉬워요. 연간 저당상수는 0.1 쪽에 써놓으면 되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평가가격은 15억, 여기 1.5. 여기 어떻게? 85, 40, 81은 8, 12. 12억. 이거는 1.5 나누기 1.2 하면은 뭐예요? 1.25 나오나요? 1.25 나오죠. 나누기 0.1은 12.5. 12.5하고 12억하고 작은 쪽 기준. 12억이죠, 12억. 계산기 없어도 되죠? 숫자가 대체로 쉬워요. 숫자가 대체로 쉬워. 예, 이런 거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봐서 암산이 되면은 암산이 더 빨라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자, 그럼 됐고. 그럼 그 유제 34번이나 유제 34-1번이다. 예, 뭐예요?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됐나요? 됐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됐어요. LTV, DTI 기준이. 이건 적게 출제됐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 35번 주제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에요. 자, 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은 2회차, 3회차를 물어도 어느 정도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1회차 외의 걸 물으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면 돼요.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문제를 봐서 지금 35번은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의 예제 35번은 첫 회요, 둘째 회요. 첫 회죠, 첫 회. 이거는 풀어요. 쉬워요. 근데 유제 35-1번을 보세요. 몇 회차예요? 2회차죠. 2회차까지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재작년에는 9회차, 13회차. 이것도 모르세요. 근데 숙달이 되면은 원금 균등은 9회차, 13회차라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원리금 균등에서 2회차, 3회차를 물었어요. 원리금 균등은 2회차, 3회차 넘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1회차만 푼다. 원리금 균등은 1회차만 푼다. 1회차는 땡큐예요. 1회차가 나오면 땡큐인데 2회차는 시간이 걸려요. 원금 균등은 2회차까지는 푼다. 일단. 됐죠? 자, 그러면 35번 볼게요. 35번은 원금 균등이죠. 얼마 대출 받아요? 원리금 균등은 1회차. 예. 원금 균등은 2회차까지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원금 균등이죠. 얼마 대출 받았어요? 2,400만 원 대출 받았나요? 연 몇 프로? 연 5%. 매년 말 상환이에요? 매월 말 상환이에요? 매월 말 상환.
매월 말 상환. 그건 매월, 그건 당연히 매월 말로 하는 거예요. 매월 상환 조건이 지금 빌리면, 지금 빌리자마자 갚겠어요. 한 달 지난 후에 갚지.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서. 매월 상환 조건 매월. 예? 그러면 이 소리는, 이거를 몇 년간 이렇게 몇 년간? 10년. 10년간 매월이요. 그럼 총 몇 번에 걸쳐 갚아요? 사람들이 밖에서는 멀쩡해도 여기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자, 그래서 얘는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원금 균등액을 계산해요. 원금 균등액. 자기가 틀려놓고도 왜 틀린지도 몰라. 원금 균등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대부액 나누기 납입횟수예요. 납입횟수. 그래서 이걸 따져야 돼요. 몇 년간 매월인지 납입횟수로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그럼 얼마예요? 2,400만 원을 몇 번에 걸쳐서, 120번에 걸쳐서 갚아야 되니까 한 번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한 번에 20만 원씩 갚아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한 번에 20만 원. 이게 원금 균등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첫 달이나 둘째 달이나 셋째 달이나 계속 얼마씩 갚는 거예요? 20, 20, 20씩 갚는 거예요. 120개월간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계산하는 건 이자거든요. 이자. 근데 첫 이자잖아요. 첫 이자는 몇 달 쓴 후에 가져가는 거예요? 한 달이 매월이니까 한 달치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월 상환이면 한 달치 이자, 매년 상환이면 1년치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400에 곱하기 0.05는 1년치 이자란 말이에요. 2,400 빌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기 12달 해야지 월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월인지 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연이자면 이걸 안에 하지 말아야 되니까, 월이자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2,400에 5%는 얼마예요? 10%는 얼마예요? 10%. 2,400에 10%는 240이잖아요. 5%는 120이지. 120을 12로 나누면 10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항상 1,10,100을 기준으로 하라고. 부디. 부탁드릴게요. 분모도 1,10,100으로 가는 거고, 항상 계산할 때 1,10,100을 기준으로 해서 5%, 20%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10%는 얼마인데 20%는 얼마, 10%는 얼마인데 5%는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세 번째 계산하는 게 원리금 지불액.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묻는 거라고요. 원리금 지불액은 1 더하기 2예요. 1 더하기 2. 그래서 30만 원. 30만 원. 됐나요? 맞아요? 이제 원금 균등액은 얼마고, 20. 이자는 얼마고, 원리금 지불액은 30이고, 잔금은 2,380만 원이고, 이렇게. 2,400에서 20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2,380의 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일단 이거는 1회차니까. 근데 35-1번은 2회차잖아요. 2회차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더 해볼까요? 원금 균등액은 얼마예요? 자, 여기 노란 걸로 써볼게요. 노란. 지금 얼마를 대출받았어요? 여기가 2억이죠. 2억. 여기가 2억이에요. 2억. 2억을 대출받았는데 납입 횟수가 몇 번이에요? 20년이잖아요. 그게 몇, 어떻게
매년말 상환인지 매월말 상환인지를 봐야 될 거는 20번에 걸쳐서 2억을 20번에 걸쳐서 갚는 거죠. 그러니까 납입 횟수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20번에 걸쳐서. 그러면 한 번 갚을 때마다 얼마? 그러니까 천만 원씩 맞나요? 두 번째 이자는 몇 프로 이자? 2억에 5%죠. 이거는 월이자를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죠. 10%는 2천이니까 5%는 1000만원 맞나요? 첫 이자가 얼마? 첫 이자가 1000만원인 거죠. 처음에 얼마 갖다 줘야 돼? 그럼 얼마 남아요? 1억 9천이 남죠. 이 문제는 2회차의 원리금이죠. 근데 원금 균등액은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두 번째 이자는 뭐에 대한 이자? 1억 9천에 대한 이자. 몇 프로? 5%. 10%는 얼만데? 1900인데 반이니까 950. 훨씬 쉽죠? 항상 1십백으로 950이잖아요. 두 번째 이자는 여기 이자니까 얼마? 1950. 됐나요? 맞아 아니에요. 잔금이 줄어든 만큼 두 번째는 이자가 줄어든다고. 맞아요? 자,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어떤 방법인가 하면 이자가 왜 줄어들었을까? 천만 원 갚았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2억에 대한 이자지. 두 번째는 1억 9천에 대한 이자지. 얼마 줄어든 데 대한 이자. 천만 원 줄어든 데 대한 이자잖아요. 처음에는 천만 원이 이자잖아. 요 줄어든 50만 원이 뭐에 대한 이자야? 천만 원에 대한 이자야. 천만 원에 대한 5%가 얼마야? 50만 원. 그거 줄이면 되지. 계속. 또 천만 원 갚았으니까. 천만 원 갚을 때마다 이자 50만 원 주는 거지. 천만 원 갚은 만큼에 대한 이자. 천만 원에 5%는 50만 원이니까. 그럼 세 번째 이자는? 900, 850, 800. 요 패턴이 있단 말이야. 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9회차, 13회차가 어렵지 않다고. 그거는 조금 더 숙달되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갚는 만큼의 이자가 준다고. 됐나요? 천만 원에 대한 5%를 줄여나가면 된다고. 이게 일정하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자가 주는 것을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내공이 조금 더 쌓였을 때. 그러니까 2회차까지는 안 어려운데 그 좀 더 가는 거는 패턴을 파악을 해야 쉬운 거니까. 됐죠? 자, 그럼 됐고. 이거는 2회차까지는 하고. 자, 이제 36번.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세 번째 원금 상환액을 물어요. 요거는 1번에서 2번을 빼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해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하죠. 요 첫 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자. 대부액 곱하기 뭘 하는 거예요? 이자율.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원금 이자가 계산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원금이 계산되죠. 이자가 계산되죠. 그러면 이 숫자는 이 숫자보다 원금 상환하는 만큼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야 이게 이자 빼면 더 이제 원금 상환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통이잖아요. 어차피 공통이잖아. 여기 저당 상수가 몇이에요? 0.080243.
0.080243이죠.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인가요? 0.05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빼. 여기서 계산해서 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빼면은 0.030243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대부액을 곱하면은 원금 상환하는 금액이 바로 나와. 원금 상환하는 만큼 숫자 크니까. 얼마 대출받았어? 2억 대출받았잖아요. 2억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0.030243. 두 배니까 60486 찾으면 되겠네. 1번이네. 아니 숫자 곱하기 2 나오는 건 쉬우니까 두 배 하면 되니까 60486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37번, 요거는 입지계수 계산이에요. 입지계수. 수업 시간에 입지계수 LQ 계산할 때, LQ는 뭐라 그랬어요?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비 분해.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 하지 않았나요? 전국비분의 지역비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표가 지금 부동산업, 기타 산업 이렇게 있죠. 부동산업이 A도시, B도시가 100, 400, 500. 100, 400, 500. 부동산업. 기타 산업은 200, 200, 400. 전체는 300, 600, 900. 이제 전국이라고 보고요. 자, 뭘 묻고 있어요? A 지역의 부동산업의 LQ라 그랬죠. A 지역의 부동산업 LQ 하면은 지금 전국의 전체는 늘 필요해, 이 숫자는. 전국의 전체 이 숫자. 이렇게 겹치는 거. 전국의 전체. A 지역의 부동산업, 이렇게 이 두 개 숫자를 그리면 이 두 개 숫자가 대각선이 되도록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숫자, 여기 숫자 모두 숫자가 모퉁이에 네 개 숫자 있죠. 모퉁이에 네 개 숫자 있잖아요. 이 네 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풀면 돼요. 900분의 300분의 500분의 100 이렇게. 이걸 분모, 이걸 분자. 그래서 900분의 300이 분모의 분모, 900이 분모의 분모예요. 900분의 300분의 뭐 분의 뭐? 500분의 100.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번분수 계산하는 건 아시나요? 약분하고 네모 외자죠. 안쪽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 15분의 바깥쪽끼리 곱해서 9, 3으로 약분되죠. 5분의 3 0.6이죠. 여기서 3분의 1 약분했어도 됐죠. 9분의 3은 3, 900분의 300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분의 5분의 1은 5분의 3 이렇게. 5분의 3은 0.6. 됐나요? 그러면 B 지역의 부동산업 LQ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거 동그라미 치죠? B 지역의 부동산업 LQ. 그럼 요렇게 사각형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900분의 600분의 500분의 400 이렇게. 할 수 있죠? 쉬워요. LQ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로 연습해보면 되죠.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38번입니다. 38번. 자, 38번은 뭐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이거 할 만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공식이 뭐예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흡인력은,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 비례한다. 이 공식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도시 A와 도시 B 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A 도시가 몇 명? B 도시는? 여기는 7만 명. 여기는 42만 명. 어느 쪽이 더 가깝게 있어요? 여기 A 쪽에 몇 킬로? B 쪽으로는? 20.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각각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계산해야죠. A가 당기는 힘 하면은 공식대로 하면 되지. 10의 제곱 100분의 7만. 동그라미 두 개 약분하면은 700. B가 당기는 힘. 20의 제곱 400이죠. 400분의 42만. 동그라미 두 개 약분하면은 4200 나누기 4. 4000을 4등분하면 얼마? 4000을 4등분하면 1000. 200을 4등분하면 50. 그러면 되지. 1050. 굳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숫자를 나눠서 하면 되지. 1000도 4등분하고 200도 4등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4000을 4등분하면은 1000. 200을 4등분하면 50. 1050. 됐죠? 자, 이 숫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다 그렇게 왔어요. 몇 대 며칠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몇 대 며칠. 이게 몇 대 며칠 안 보이나요? 세 등분 했을 때. 얘는, 얘를 세 등분 하면 얼마? 얘를 세 등분 하면 350이잖아요. 그럼 얘는 350의 두 배잖아. 얘는 350의 세 배잖아. 2대 3이 2대 3. 빨리 찾으라고. 2대 3을 빨리 찾아라고. 요거 두 개일 때 요거 세 개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안 해요. 요거 2에 350배 하면은 700. 3에 350배 하면은 1050. 둘 다 350배 해도 된 거 아니에요. 2대 3이 나왔죠? 그러면 4대 6이 금방 나오잖아. 2대 3이면 4대 6. 그럼 A로 40%, B로 60% 간다. 40%, 60%.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근데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700 더하기 1050분의 700 하면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700 더하기 1050분의 1050 하면 뭐가 되고? B가 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혹시나 모르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한눈에 몇 대 몇으로 거의 대부분이 한눈에 보였고, 쉽게 안 보였던 게 제일 어려운 게 요거하고, 요렇게 나온 숫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는가 하면은, 1250과 만 나왔어요. 여기 한눈에 몇 대 몇이 안 보여, 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250 더하기 만 분의 1250. 1250 더하기 만 분의 만. 이렇게 하면 되지. 맞아, 아니요. 금방 몇 대 몇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런 숫자를 많이 안 다뤄와서 그래요. 5 한 개에는 2 한 개 곱하고, 5 두 개, 25에는 4를 곱하고, 5 세 개에는 8을 곱하면, 5 하나, 2 하나, 이렇게 하면 곱하면 10. 5 두 개, 2 두 개 곱하면은 100. 5 세 개, 2 세 개 곱하면 1000이에요. 1250에 8배다. 이 소리 8배. 125에 8배가 만이야, 1000이라고. 그럼 1250에 8배는 만이지. 1대 8이라고, 1대 8. 얘가 8배라고, 8배.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부디. 그러면은 분모, 분자,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바꾸기가 쉽다고.
125분의 3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기 8 한다고, 곱하기 8. 1000분의 24, 그럼 2.4% 금방 나온다고. 이게 몇 퍼센트인지 금방 나온다고. 싫으면 말고요. 분모 분자를 일십백천으로 빨리 바꾸면은 몇 퍼센트를 금방 알 수 있다고. 125가 나올 때는 분모 분자에 8을 곱하고, 25가 나올 때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하고, 그럼 1000분의 24 하면은 2.4% 이렇게 된다고. 공부 잘하고 싶죠. 이런 필요한 거는 경우에 따라 외워야지.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덜 적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숫자를 늘 다루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숫자를 많이 다룬 사람이 이런 게 있다 해서 알려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배우면 되는 거지. 뭐요? 5하고 10이지, 5하고 10. 5의 2배. 25에 100 하면은, 25의 4배. 125에 1000 하잖아요. 125에 8배. 125에 8배가 1000이라고. 25의 4배가 100이라고. 5의 2배가 10이라고. 근데 뭘? 이거의 8배가 8000이니까, 얘하고 얘는 1대 8이라고. 얘하고 얘는 1대 8. 얘하고 얘는 1대 4라고. 얘하고 얘는 1대 2라고. 됐나요? 자, 그러니까 그 비율을 못 찾아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몇 대 몇을 못 찾아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700 나누기 1750 하면은 0.4가 나온단 말이에요. 1050 나누기 1750 하면은 0.6이 나온다고. 꼭 몰라도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이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뒤에 그 레일리 문제나 허프 문제나 다 비슷해요. 다만, 뒤에 허프 문제는 보세요. 지금 38-3번. 유제 38-3번부터는 허프거든요. 유제 38-3번부터는 허프인데, 허프와의 차이점은, 허프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찰 계수가 있어요. 마찰 계수 있죠? 공간 마찰 계수는 2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2 아닌 다른 숫자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뭐를 조심하면 되는가 하면은 지금 거기 38-3번에는 함정이 없는데 38-4번을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함, 그런 함정이 있죠. 그 함정만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푸는 방식은 똑같대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을 보세요. 39번은 이거는 상권 경계선을 묻는 문제죠. 그죠? 지금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크기를 계산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상권 경계를 묻는 문제예요. 전체가 여기가 8km인데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9000이에요. 자, 그 상권 경계는 한가운데보다 어느 쪽에 가까이 있어요? 작은 쪽 가까이 있지 않나요? 경계는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 가까이 있잖아요. 이 경계가 A로부터 몇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지 이걸 묻는 거라고. 근데 경계 지점에서는 얘가 당기는 힘하고 얘가 당기는 힘이 같은 거 아닌가요? 경계 지점에서는 이쪽 저쪽이 같잖아요. 그럼 A가 당기는 힘이나 B가 당기는 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려면 이 경계까지 거리를 아직 모르니까 A라 하고 여기 거리를 모르니까 B라고 하면 A제곱분의 1000 하는 거 하고
B제곱분의 9천 하는 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A제곱분의 1000 하는 거 하고 이게 B제곱분의 9000 하는 거 하고 같아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분자가 1대 9면 분모도 몇 대 몇이라야 돼? 1대 9라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아지려면. 그렇죠. A제곱 대 B제곱이 1대 9가 되기 때문에 A 대 B는 1대 3이라야 돼. 우리는 제곱하기 전에 거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총 몇 등분을 해서? 네 등분을 해서 한 칸은 왼쪽에, 세 칸은 오른쪽에. 2, 6. 됐나요? A로부터 2km 지점, B로부터는 6km 지점. 됐어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레일리어 소밀형, 다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레일리 허프 컨버스를 다 중력 모형이라 그러는데, 중력 모형에서는 빨리 몇 대 몇을 찾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다만 여기 경계에서는 제곱한 값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몇 대 몇.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되고, 다음에 40번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튜넨의 위치지대 계산이죠. 위치지대 계산은 지금 출제된 지가 10년 넘었는데요.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내요.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서 시장가격이 쌀, 우유, 사과가 150, 200, 250, 생산비용이 70, 100, 130이고 교통비용은 킬로미터당 5원, 4원, 6원이죠. 그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미터 지점? 19km 지점이니까 지금 그때 거기까지의 수송비, 교통비용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을 빼야 되네.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쌀, 우유, 사과가 얼마씩 팔 수 있어요? 쌀, 우유, 100, 150, 200, 250인가요? 150에 팔 수 있고, 200에 팔 수 있고, 250에 팔 수 있어. 그 다음에 70, 100, 130은 비용을 빼야 돼. 비용을 빼야 돼. 여기다 뭐까지 빼야 돼? 교통비는 546. 546인데 이게 곱하기 19를 해야 되거든. 그죠? 킬로미터당 19니까. 요거를 빼야 돼. 맞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대론, 이론, 그 이론으로 할 때, 지대론 할 때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뭐도 뺀다 그랬어요. 수송비 뺀다 그랬죠. 이 남는 게 뭐다? 지대다, 이윤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생산물 가치에서. 이게 무슨 지대론이에요? 위치 지대론에서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고. 자, 그럼 요거 70을 빼면은 150에서 80이죠. 요거 95죠. 80에서 95 빼면은 마이너스 15예요. 여기 100을 빼면은 100이죠. 76이죠. 100에서 76 하면 24. 105, 120이죠. 120. 120에서 114죠. 6이죠. 6. 120에서 114를 빼니까. 결국 남는 거는, 우유하고 사과가 남는 게 있어. 19km 지점에서. 됐나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40번은 연습해 보시면 되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 감정평가로는 이제 좀 쉬고 하겠습니다.